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문재인 정부 5년 치하에서 많은 적폐몰이가 있었습니다. 이 멀쩡하던 사람이 갑자기 범법자로 몰려서 이 피해를 보고 구속되는 사례도 있었고, 또 잘 다니는 공직에서 쫓겨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 이들에 대한 이 뭐랄까요? 사면 복권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지금 고영주 변호사가 대표로 있는 자유민주당에서는 3.1 운동의 참여자를 독립된 대한민국에서 처벌하는 일도 생겼다. 자, 좌파 적폐몰이의 희생자를 살려냅시다 하는 신문 광고를 냈습니다. 조선일보와 문화일보 사설면에 오늘 낸 광고인데, 자, 이걸 보면 억울하게 당했던 사람들에 대한, 자, 이들에 대한 이 사면, 복권, 그리고 이들에 대한 보상, 이런 것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오히려 여기서 문재인 정부에서 피해받던 사람이, 자, 이 윤석열 정부에서도 또다시 한 번 더 피해를 보는 그런 사례도 있다고 하니까, 정말 이들을 살려내는, 이들을 지켜내는 일이 무엇보다도 시급해졌다 하는 겁니다. 자, 이 사례를 한 세 가지 정도로 늘어났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사례를 보면 이렇습니다. 자, 문재인 정권을 비판했다는 이유로 파면이 됐다가 소송에서 승소했는데, 자, 윤석열 정부에서 다시 해임 결정을 받은 한민호 전 문화체육관광부 국장의 사례를 들었습니다. 자, 이 한민호 국장은 문체부에서 늘 최고의 공무원을 꼽혔습니다. 2019년 문재인 정부에서 실정을 비판했다고 파면을 받았습니다. SNS를 통해서, 자, 이 조국이 계속해서 그 당시에 민정수석을 했는데 이 반일 선동을 하니까 그게 옳지 않다. 나는 일본이 더 좋다. 이런 SNS 글을 올리는데 그거 가지고 그런 비판을 했다고 이제 바로 파면을 받았습니다. 자, 소송 끝에 파면 처분 취소 판결을 받았는데, 자, 윤석열 정부 들어서선 지난 6월 달에 중앙징계위원회에서 다시 해임 결정이 내려졌다고 합니다. 자, 당초 파면 이유는 문재인 정부 시절에서 반일 선동으로 한미일 동맹 파괴하고, 그리고 소위 탈원전으로 국가 미래를 파괴했다. 그리고 소주성으로 소득주도 성장으로 민생을 파괴하고, 그리고 종북, 그러니까 중국과 북한에 대한 아주 저자세 따라다니는 뭐 이런 자세를 통해서 안보 파괴라는 비판을 했는데, 자, 이게 틀린 얘기인가요? 라고 지금 자유민주당이 묻고 있습니다. 자, 이 한민호 전 국장은 2015년 근무평가에서 전체 과장 중에서 1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2017년 문체부 공무원 노조의 무기명 투표 결과에 닮고 싶은 국장으로 선정된 모든 면에서 가장 훌륭한 공무원인데, 자, 이 공무원 한민호 국장, 다시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해임 결정을 내렸다고 하니까 이것도 납득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앞에 문재인 정부에서 파면받았다가 다시 복권이 되고, 그런데 이제 그보다 낮은 단계에 해임 결정을 내린 것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는 겁니다. 자, 억울하게 당했으면 오히려 보상, 상을 주지 못할 망정, 자, 이렇게 또 해임 결정을 내렸다고 하니까 정말 문재인 정부에서도 이럴 일이 일어나는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고영주 변호사가 있는 자유민주당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3.1 운동 참여자, 자, 독립된 조국에서, 대한민국에서 처벌하는 꼴이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사례는 국가정보원 고위 간부들에 대한 사면 복권 배제가 됐다. 자, 문재인 정권 좌파 적폐몰이에 희생된 자유의 전사들이, 자, 윤석열 정부에서도 정과자인가요? 라고 묻고 있습니다. 자, 문재인 정권 시절에 단행된 국정원 무력화 작업에 40여 명의 고위 간부들이 희생이 됐습니다. 북한의 남조선 공안기관 무력화라는 대남 전략 과업을 문재인 정부 스스로 해준 국가 안보 역주행의 조치라고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들 간부의 힘이라고 하는 것이 대이적 단체 간부와 대북 불법 송금 관련자들에 대한 동향, 또 내사가 민간인 사찰이라고 이렇게 말하자면은 낙인을 찍어가지고, 그래서 북한과 중국의 사이버 공간 침투에 대응해서 수행한 사이버 심리전을 했던 사람들, 자,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또 정치 중립 위반이다 이렇게 몰아가지고 처벌하고 옷을 벗기고 그렇게 또 몰아줬던 것입니다. 자, 이들은 투어프의 연금 박탈, 사법 처리받은 신분상의 제약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자유민주주의의 정권 창출과 수호에 헌신해 왔습니다. 지난 8.15 3회 복권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정말 지금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맞습니까? 하는 물음이 절로 나오는 겁니다. 자, 국정원에서 한평생 나라를 위해서
희생했던, 자, 몸 바쳤던 직장에서 한순간에 적폐머리로 쫓겨가지고 많은 고초를 당했던 국정원 간부들. 자, 국정원 간부들 40여 명도 지금도 그들은 사면 복권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들이 개인 비리가 있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좌파 집단에 대한 뭐 감시 감독을 하고 수사를 하고 이런다고, 또 북한에 대한 이 말하자면은 간첩 활동을 찾는다고, 요런 사람들만 중점적으로 조사해가지고 그래서 불이익을 줬다 하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아직도 사면 복권이 되지 않고 있다고 하니까 정말 이게 자유 민주주의 국가 대한민국이 맞습니까? 라고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정말 이들은 최근에 이 표 원운처럼 자 음지에서 일하고 양지를 지향한다. 그러니까 아무도 모르게 일하고 그러면서 국가 발전을 위해서 우리 공동체가 잘 되기를 바라는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국정원에 가면은 이름 없는 별들이라고 해서 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그 자신의 그 임무를 수행하다가 희생된 사람들. 그렇다고 그분들이 부고를 낼 수도 없습니다. 그래갖고 조용히 잊혀진. 그렇지만 그 국정원 간부들, 국정원 직원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들의 별을 붙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 사람들이 많은데, 지금 이 조직에서 일했던 사람들, 자, 아직도 정권이 바뀌고 난 이후에도 이들을 기억하거나 이들에 대한 보상은 커녕 오히려 사면 복권도 안 해주고 있다 하니까 정말 기가 찰 노릇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사례로 들은 것이 사실 확인 없이 의혹 제기해서 자, 이 전문, 이 자경 군인센터에 희생됐던 자, 박찬주 대장입니다. 군인권센터죠. 군인권센터. 자, 군인권센터라는 곳에서 마구잡이로 우리 군에 대해서 자표를 설정하고 공격하고 자, 이렇게 해서 희생됐다 하는 비판을 받고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박찬주 대장입니다. 권감병 갑질이라는 이유로 현역 육군 대장이 포승줄에 묶여가지고 수갑을 채우고 자,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지난 정권에서 일어났다는 겁니다. 자, 2017년 제2작전사령관으로서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의 뒤를 이을 인물로 평가받던 박찬주 대장이 그해 8월 달에 시민단체라는 군인권센터. 이게 말하자면 국가기관이 아닙니다. 군대기관도 아닙니다. 그냥 시민단체인 것입니다. 여기가 소장이라고 하니까 군대 별 두 개 소장인 줄 알고 군인권센터의 임태원이라는 자가 이 소장인데 시민단체가 여기로부터 권감병에 갑질을 했다며 형사고발이 됐고 재판 결과는 결국 무죄로 나왔습니다. 자, 혐의가 나오지 않자 주변을 탈탈 털어서 별건으로 김영란법 위반을 걸었지만 이 역시 부모의 딱한 사정에 선처를 권유해 준 것에 불과하다 이렇게 드러났다고 합니다. 그러나 기소가 되고 재판에 이르기까지 이 박찬주 대장은 이병으로 강등되고 투옥되는 처참한 수모를 겪었습니다. 육군 대장이 이병으로 강등되고 투옥됐다.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 지금 문재인 정권에서 그야말로 보복적 과거 조선시대의 무슨 이 사화보다도 참혹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국방부를 견제한다는 이 단체의 소장은 2018년 송영무 당시 국방부 장관을 수행하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임태훈이라는 자가 2018년도 송영무 당시 국방부 장관을 수행하는 모습이 보였다. 그러니까 이 단체가 어떤 단체인지 잘 알고 있고 그래서 이들이 해온 일이 어떤 일인가를 우리는 똑똑히 기억하고 알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박찬주 대장에 대해서도 자, 이 국가가 나서서 이렇게 보상을 해주고 있는지 다시 한번 묻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좌파 정권은 자기 편이라고 이전에 반국가 사범들까지 전원 사면하거나 복권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민주화 유공자라는 명예회복 조치 그리고 풍성한 금전 보상까지 해주고 있는데 자 우파 정권에서는 자유우파 애국 세력에 대해서 일체의 보상이나 명예회복 조치가 없다고 합니다. 이게 대한민국 맞습니까? 라고 자유민주당이 묻고 있습니다. 자, 문재인 좌파 정권에서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피 흘리며 희생된 수많은 자유의 전사들, 애국 시민들의 명예가 회복되어야 통합도 자유 대한민국의 재도약도 가능하다고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많은 사람들이 태극기를 들고 그리고 주말마다 흔들기도 하고 그런 과정에서 이런저런 이유로 쓰러지기도 하고 다친 분들도 많습니다. 그렇지만 그분들을 다 기억하고 그분들 보상하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적어도 앞에 열거했던 이런 사람들.
자, 이 한민호 국장이나 그리고 국정원의 무력화 작업에 국정원 무력화 작업에 희생됐던 40여 명의 간부들, 그리고 사실 확인 작업 없이 그야말로 이 공감병 갑질이라는 이유만으로 구속됐던 육군 대장 박찬주, 자 이런 분들에 한해서만이라도 명예를 회복하고 사면 또 복권하는 조치가 무엇보다도 시급해 보입니다. 성창경 TV였습니다.